역류성 식도염은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물을 자주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이러한 원인들을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통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주당 2.9시간 이상 운동한 경우 그보다 적게 운동한 경우보다 역류성 식도염의 발병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운동관리를 함께 해주신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관리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위강한의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고 위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지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막아주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